안녕 얘들아. 엄마, 오빠, 어머, 우리 오빠 나한테 벌써 너무 잘생겼다. 어머, 세상에. 제가 뭐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야! 어머, 어떻게 이렇게 정말 못생기게 생겼을까? 진짜로 내가 본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못생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말이야, 이 녀석 생긴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지 않아 정말?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태어났을까? 너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못난이야. 안 되겠어, 내가 네 스타일을 바꿔줄게. 여기 있는 가위로 머리카락을 순정. 아, 안 돼, 하지마. 예쁘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봐, 내 해머로 양악 수술을 해줄게. 그럼 혹시 모르잖아, 예뻐질지. 그래, 턱을 쳐버려. 어머, 좀 예뻐진 것 같네. 안녕 얘들아. 엄마, 오빠, 어머, 우리 오빠 나한테 벌써 너무 잘생겼다. 어머, 세상에. 제가 뭐 하는 거야? 오빠가 최고야. 오빠들아, 입술이 많이 달콤진지한데 새콤달콤이야. 오빠 입술도 마치 틴트를 바른 것처럼 아주 맛있어. 정말 꼴값을 떨고 있잖아. 다른 애들은 다 친구가 있어서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 나는 그냥 화장실에서 혼자 몰래 먹어야 되잖아. 어머, 오늘 틴트 정말 잘 먹은 것 같지 않니? 야, 근데 말이야, 아까부터 그 똥 냄새랑 밥 냄새랑 막 섞인 냄새 나지 않냐? 누가 여기서 밥 먹는 거 아니야? 어우, 똥 냄새 뭐야? 안에 누구 있어요? 잠깐만. 어, 야, 이거 봐! 이거 다치잖아. 얘 좀 봐, 혼밥 하고 있어. 야, 목은 한 마리니? 내가 물도 줄게. 이것만 먹어라. 그래, 꼭꼭 씹어 먹어야지. 이거 마셔보면서 먹어야지. 하고 나가자. 쓱싹쓱싹. 청소를 나밖에 안 하잖아. 아야, 너 지금 우리한테 뭐 불만 있어? 불만 있니? 너희는 청소 안 해? 안 하고 우린 어질러. 우리 단지 힘들지 말라고. 근데 더 열심히 하라고. 이런 그런 의미로 쓰레기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좀 해라. 어? 아유, 야 가자. 가죠. 자 얘들아, 다들 오늘 수고했고 오늘 학교는 여기서 끝이고 다들 딴 길로 새지 말고 집으로 잘 들어가도록 해. 아, 그리고 단지 너 이거 청소 좀 똑바로 하고, 알겠지? 네. 아, 그래요. 쓱싹. 결국 교실 청소는 나 혼자 다 했잖아. 이제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파워 스매시 어깨빵! 얘들아 왜 그래? 왜 그러다니? 우리는 너한테 이렇게 시비를 안 걸면은 온몸에 가시가 돋을 것 같거든. 그래, 우리 단지가 청소 너무 힘냈으니까 내가 안마해 준 거잖아. 한 번 더 해줄까? 파워 스매시 어깨빵! 괜찮아, 난 괜찮아! 단지야, 내일 보자. 우리 가자. 그래. 아, 그리고 이것도 또 청소해주라. 나 이거 아까 달 들버렸어. 저런 돼지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학교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다. 어? 아니, 이거 완전 비싼 차인데? 이런 게 왜 우리 집에 왔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
어, 그래요. 너가 단지로구나.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단지야? 놀라지 말고 들어. 너희 할아버지란다. 네? 할아버지요? 어, 그래요, 그래요. 다름이 아닌 그 사실 말이요. 내가 부탁을 좀 하러 왔단다. 처음 만난데 부탁을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그 사실은 말이요, 그 너희 엄마, 그러니까 내 딸내미가 말이요, 우리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는 재벌가 외동딸이었는데, 아이, 그런데 말이야, 그 너희 아빠가를 만나가지고 회사를 안 물려받고 가족과 이윤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죽어버린 거야. 저희 엄마가 사실 재벌이었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재벌이라고요?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데 좀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 회사의 직계 가족이 너뿐이라서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회사 일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 운영하는 법을 좀 배워오지 않겠느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재벌 할아버지가 사실 우리 할아버지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재벌의 딸이었다니. 그리고 제가 갑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공부를 하라뇨. 그래, 그래. 좀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회사란다. 그래서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거지같이 안 살아도 돼요. 아, 그래도 거지 같은 건 좀... 어제 단지야, 할아버지가 샘슨 회장이셔. 거기라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회사 아니에요? 자, 그래요, 그래. 아무튼 잘 생각하고 결정해보라.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사실이란다. 그리고 미안하구나. 너희 엄마에 대해 내가 말을 잘하지 않았던 이유야. 너희 엄마는 세계에서 엄청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아빠를 만나서 사랑의 도피를 한 게 맞단다. 그런 사실이 너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요. 난 모르겠거든요. 아, 그리고 그런 비밀을 말해주지도 않더니 정말 미안... 어? 너무해요. 미안하구나. 됐어요. 단지야!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학교 일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집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정말 머리 아프다. 엄마, 이거 단지 아니야? 우리 인연인가 보다. 학교에서도 말고 이렇게 만나다니. 그러니까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제기차기를 하고 노는 데인데 여기에 감이 있어? 어머, 근데 오늘따라 미세먼지가 참 많은 것 같지 않니, 단지야? 단지는 그런 거 잘 몰라. 어이, 미세먼지가 마침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여기. 왜 갑자기 왜 때려? 아니, 나 미세먼지를 털어주려고. 어머, 비가 오니까 미세먼지가 슬슬 없어지겠네. 우리만 가보자, 그럼. 그래, 그래. 앵무새야, 너도 따라와. 가자. 쟤네들이 내 정체를 알면 이렇게 못할 텐데. 어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쥐머리 왕자 안낙지예요. 네? 네? 쥐 머리 왕드? 쥐머리 왕드와 안낙지요. 어머, 우리 언니 머리가 푸석푸석하니까 내가 특별히 트리트먼트 서비스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뭐 피부도 약간 푸석푸석한 것 같으니까 어머, 오늘 서비스 제대로 받고 가야겠다. 이거 좀 꾸미면은 완전 여신 대박빌이에요. 어머, 자, 그러면 완성됐으니까 한번 거울을 보실까요? 자. 야, 이게 뭐야, 대박! 학교 일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 스포츠가 왜 이래, 이거? 이게 왜 저래? 오늘 제삿날 만들었죠? 어?
새끼들이.